Love game. あ、감사합니다. Yeah. 진짜 바비 씨. 아, 뭐 러브 게임 중간에 또 같이 한 분씩 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러브 게임 뭐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멋진 선물이었고요. 정말 야, 이거 보는 라디오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아, 진짜 최고다, 최고. 최근하다 놀라셨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저, 헤드폰을 빼면 안 돼? 헤드폰을 빼고 저 헤드폰 되니까. 부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요? 이거 어떻게 해서 다른 헤드폰으로 끼긴 했는데 아,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아, 우리 진한 씨 노래하는데 왜 막 웃으셨어요? 이게 왜 그랬어요? 이게 헤드폰을 빼니까 무반주로 부르는 것처럼 네. 이제 되니까 네, 네. 굉장히 어색해요? 웃기더라고요. 근데 정란해서. 아, 너무 좋아. 아, 근데 원래 재밌었어요. 이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멜로디만 들려도 다 이 곡을 네. 원래 알고 있어서 들으면 괜찮아요. 약간, 아, 약간 라디오에서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는 네. 이게 막 노래방 온 것처럼 신나가지고. 아, 너무 신났어요. 네, 너무 저는 사실 블링블링이 원래 그냥 타이틀곡이라면 블링블링이 더 맞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벌떼를 들으니까 아, 이렇게 막 신나는 느낌으로 이런 게 타이틀이었으면 더 좀 젊은 느낌에 그렇죠. 더, 예. 스포츠카 느낌의 막 이런 느낌들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최현진님이 주셨는데 저는 바비를 무한도전 모친소에서 알게 됐는데 그때 팬이 됐어요. 바비 씨 생각할 때 모친소에 나 말고 이 멤버가 나갔어야 한다. 멤버들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뽑아줄 건가요? 당연히 비아이죠. 당연히 당연히 비아이 당연히 당연히. 뭐 저도 인정 안 하진 않아요. 어, 인정합니까? 솔직히 도친 개친인데 이게 약간 제가 방송을 나가고 예. 약간 그렇게 어필이 돼서 네. 사실 제가 비아이보다 잘생겼거든요. 와 비아이보다 살짝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어, 네 지극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네. 내가 헤르보다 잘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 너보다는 누가 낫다고는 아니야. 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아 그리고 우리 비아이 씨한테는 무도 무한가요제 나가면 무도가요제 나가면 무도 멤버 누구랑 짝꿍을 하고 싶은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 본인의 음악 색깔과 누구의 보컬이 좀 맞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구 좀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 무도의 양세형 선배님. 네.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뭐 작은 소망이죠. 네네. 어, 근데 정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음악 작업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래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노래 잘하니까. 끼가 아, 굉장히 많으시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어떤 장르를 하든지 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주님이 준혜 오빠 쉬면서 기타랑 주짓수 배웠다는데 네. 왜 그 두 가지를 선택하셨나요? 이게 너무 좀 상반된 느낌 아니에요? 기타는 굉장히 정적이고 그쵸? 주짓수는 동적이고 네. 기타를 하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러면 그쵸. 아 그래서 가서 또 누구를 외치고 버치고 그쵸. 아,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네.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준혜가 네. 숙소에 와서 저희한테 계속 그 기술을 연마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기대하세요. 고고 고릴라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급식과 외식 정보의 장 우수급식 외식산업전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특급 호텔 셰프의 메뉴 시연 등 다양한 식품과 주방기구를 만나는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사무가구 찾을 땐 코코코 코엑스.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코코코 코엑스. 인간공학적이니까 코코코 코엑스. 32년 사무가구 노하우로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 코코코코스. 복잡한 캠핑 준비 이젠 패스 패스트 캠프. 어려운 텐트 설치 이젠 패스 패스트 캠프. 원터치 텐트 패스트 캠프로 여성들도 2초 만에 쉽게 캠핑 초보도 2초 만에 빠르게 한채아의 2초 텐트 패스트 캠프. 환자분, 치아 기둥이 많이 흔들리네요. 우리 집 기둥만 할까요? 아, 몇 개도 뽑으셔야 되는데. 흔들리는 치아 기둥에 내 지갑이 흔들릴 때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기분 좋았던 소식 있나요?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두 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어요, 진짜.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 사진이 큰 사진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10개월 된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영상통화로 아내가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하죠. 좋은 소식들,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사연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이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혜 씨가 얘 누구를 상대로 그렇게 주짓수를 연습하시는지. 사실 그거는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 이 레이다망에 걸리는 아이고야. 멤버인데, 네. 이제 진한이 형은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같이 배워가지고. 아, 네. 그래요? 제가 좀 잘해가지고. 함부로 건들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네. 무지한 자. 아, 무지한 자를 아무래도 하는 게 재밌어서. 네, 그게 약간 좀 재밌어서. 아, 그렇죠. 네. 그럼 가장 좀 무지한 자가 누굴까요? 좀 몸치면서 약간 좀. 일단은 찬우와 윤영이 형은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힘듭니다. 아, 형인데 예. 요즘 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예, 평소에 동생한테 또 막내한테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형이 근데 워낙 너무 착해서. 네. 네. 다 착해서. 예. 그리고 강소윤 님이 멤버들 중에 인터넷에 본인 이름을 가장 검색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굴까요? 윤영이 형이죠. 나라고요? 저 봤어요. 공항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으신데 공항 카페에서 송윤영이라고 검색하고. 와. 야, 근데 아이콘으로 검색 안 하고 송윤영으로. 이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요, 근데 윤영이 형이 멤버들 검색을 많이 하나 봐요. 전에는 제 이름을 검색을 해가지고. 남의 이름도 해보나요? 그게 팬분께 찍힌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너무 웃겨요. 이렇게 멤버들을 검색해보면 웃긴 사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찾는 재미, 그걸 또 저희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올리는 아니, 재미. 그걸 왜 공항에서 그걸 치고 있는? 우리 이름은 그걸 타고 치는데 네 이름은 왜 쓰는 거야? 아, 전 자기애가 강하니까요. 와. 연예인병 걸렸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정수련 님이 비아의 오빠 동생이랑 무려 15살 차이 나잖아요. 이제 막 아이돌 눈뜰 나이일 것 같은데 동생은 어떤 가수의 팬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그 한별 동생 사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누구 팬이에요? 별이는요, 일단은. 준해. 근데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이 얘기 잘못했다 한민이 여기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도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많이 못 보는데 네.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친오빠를? 네, 유치원에서 네. 막 자랑하고. 우리 오빠 인기 많다고. 사실 그 나이 때는 한 번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막 자랑하고 며칠 전에 보고 싶어서 울고 그랬다더라. 아, 어떡해. 사실 본인 오빠 말고 다른 오빠들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콘 중에. 별이는 근데 오빠들 말고. 예. 야, 걸그룹한테 더 관심 많아요. 아, 누구야? 걸그룹 누구야? 요즘에는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네. 보냈는데 트와이스 춤을 이렇게 아, 이거 찌릿찌릿찌릿찌릿 이거요? 네. 그거 말고 옛날 거. 시그널? 우아하게나 뭐. 그렇게 멀리 가요? 우아하게 네. 처음에 데뷔곡을. 네. 아, 그래서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준혜 씨가 아니고. 진짜 싫어요. 아니, 동생이 또 준혜 씨 싫어할 이유는 또 뭐예요? 아, 이게 본인이 싫어하는 건데. 아. 네. 관심도 없어요, 관심. 그리고 김소민 님께서 찬우 오빠 예전에 동방신기 풍선 뮤직비디오 나왔잖아요. 함께 했던 아스트로 문빈 오빠랑 요즘도 절친인가요? 네, 대체 활동 시기가 지금 겹치죠? 겹치잖아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무대 안 봤어요? 이번 주에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만나질 못했구나. 네네네. 우리는 봤지만 무대를. 네. 예, 아스트로. 예.
일요일날 만나겠네요. 그렇죠. 어. 토요일날도 내일도 만날 것 같은데. 아, 내일도 만날 네. 것 같아요. 어, 연락은 굉장히 자주 하고요. 네.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바빠가지고 서로. 어, 서로 바빠. 이게 활동 시기가 겹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